지금 참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네. 환율은 17년 만에 최고를 돌파했다고 그러죠? 막 거의 20년 만에. 1420원 막 예. 난리가 났습니다. 주가도 최저선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네.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네. 금리도 뭐 정신없이 오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외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네. 또 한국 경제가 대외 이제 의존도가 의존도. 워낙 이제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세계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반동 공황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게 외교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경제 문제를 수습할 의지도 안 보이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위신 또는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거듭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암담하죠. 이게 앞으로 4년 반을 어떻게 이 나라가 버텨나갈 수 있을지. 제가 선진국 진입 축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기념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예. 이제 윤 대통령 취임 4개월여 만에 다시 중진국으로 떨어졌어요. 네. 예. 국민소득이 2만 불대로 떨어진 거예요. 환율 때문에. 네. 좀 기가 막히죠. 뭐다 따져볼 순 없지만, 또 다들 알고 계시는 네. 얘기겠지만, 몇 가지 좀 쟁점만 좀 짚어봅시다.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조문을 못 했어요. 예. 조문을 못하고 우리 대통령실과 정부의 공식 주장은 조문보다 장례가 더 격이 높은 행사다. 장례식 참석했으니 됐다라는 거였어요. 네. 과연 그럴까? 일단 조문과 장례의 의미를 좀 따져보죠. 지금 1년에 연속된 행사죠. 행사인데 이제 굳이 이제 좀 나눠보자면 조문 의례가 있고 장례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 절차 중에 조문이 들어가 있는 건데, 때문에 장례식과 조문은 좀 다른 행위예요. 그렇죠. 좀 인류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나라나 그래요.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가부장제가 붕괴되고, 또 가부장제가 나쁜 제도다라고 하는 인식이 일반화하면서, 이런 말잘안 쓰는데 안 쓰거나 모두에게 확산이 돼 버렸는데, 네. 상주가 있어요. 예, 상주 원래는 있어요. 예. 상주는 한 사람이에요. 주자는 나머진 유족이고요. 예. 요즘은 이제 맏상주, 둘째 상주 뭐 이런 식으로 상주를 여러 이제 이름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키지만, 상주는 가부장은 가부장제에서는 가부장권의 계승자가 상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명이죠.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가부장이 여러 사람일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조문이라고 하는 의례는 상주에게 대해서, 인사는 상주에게 하는 거거든요. 문상이라고도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대상도 그래요. 상주에게 당신이 죽은 사람의 정통 계승자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인정 의례예요. 그래서 이 조문은 이제 망자와 가까운 사람보다는, 왜 그런 말 있잖아. 상주와 가까운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정승 어머니가 죽으면 그뭐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 별로 그렇죠.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상주와의 의례예요. 상주를 대하는 의례가 이제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참석은 상주와의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겠다고 하는, 더 돈독하게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사인 거죠. 상주에게 인사하는 행위가 조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상주와 관계된 사람들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행위가 조문인 거죠. 반면에 장례는 보통은 가족장이라고 해서 가족끼리 치러요. 남의 장례식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친척 장례식에도 안 가요. 좀 규모를 키워서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단체장들이 있고, 또 네. 기업이나 무슨 협회에서 공임 많은 사람들을 죽었으면 무슨 단체장으로 함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 더 크게는 이제 국가와 관계없이 사회장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공적이 큰 사람들을 보내는 의례가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영국과 일본에서 했던 국장이라고 해서 국가 단위로 하는 장례식이 있어요. 근데 이 장례식은 모두, 이건 상주가 인사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망자. 그렇죠. 망자를 보내는, 완전히 현세에서 떠나보내는 의례예요. 이건 이제 과거와의 그냥 결별인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것. 이제
잘 가라고 떠나보내는 의뢰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절실한데 사실 남에게는 그냥 구경거리예요. 그런 거거든요. 장례식이서 중요한 행사가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행사일 뿐이지 그 분산 가는 사람은 상주와 인사를 하면서 분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게 아니라 하겠다고 가놓고 못했어요. 무슨 뭐 교통통제가 이유였다는 등 하지만 뭐 이제 그 이유는 좀 밝혀져야 되겠죠. 누구 잘못인지 뭐 이게 교통편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 의전팀의 뭐 그 착각이라 착오나 실수의 문제였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조문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인지 누구 말대로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라도 밝혀져야 할 문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 G7의 특별 초청돼서 G7의 특별 초청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앉았던 그런 위상 자리 이것과 비교하자면 나락으로 추락한 거죠. 대한민국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영국 런던에서 얼마나 큰 환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건 뭐 지나가는 행인처럼 문상도 뭐 안 받아주는 그런 행인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고 왔단 말이에요. 장례식장이야 국장이니까 외국 뭐 그 국가 원수가 오는데 자리를 안 만들어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조문조차 이제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G20 그리고 G7의 업소부 장관 자격으로 참가했던 나라 수반으로서는 영국이 참가를 못하게 이제 참가에 돕지 않았다면 치욕이고 우리 스스로 안 가려고 해서 안 갔다면 대단한 무례이고 결례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첫째로는 그 유럽 또는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많이라고 표현한 거는 원래 이제 극단적으로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더 극단적으로 떨어뜨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뜨린 사건이 돼버렸죠.